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내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서 직업 전문 교육 시 영어 교육 의무화가 사라져 한국어 등의 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택 간병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올 가을부터 LACC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마리아 김수녀님. 오랜 기간 생각해왔던 한인 노인들을 위한 봉사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반이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신청했어요. 물론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 언어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저는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차피 민족끼리 모이는 게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봉사활동도 민족끼리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메이최 씨 역시 올해 자신의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별도의 영어 수업 없이 한국어 수업만 들어도 된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어렵긴 한데 만약에 영어 수업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용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경우엔 반드시 ESL 영어 수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기존 교육법상 모든 학급 교육 과정에서 영어가 기본 언어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등 비영어권 학생들 입장에선 직업 전문 교육을 수강하는 데 있어 영어가 장벽이었던 이유입니다. 마이크 퐁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AB1096은 영어를 기본 언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진 않되 초중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각 지역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의 허용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지난 8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이제는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나 스페니쉬로 전문 분야 과목만 수강해도 학점 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Assembly Bill 1096 will give these individuals the opportunity to learn these laws and regulations, safety practices, and other skills that might help them land jobs and stay in jobs in their community and to advance in their respective careers. Without the pressure of taking an ESL course at the same time. 새로운 법안 발효에 힘입어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는 그동안 7개 대학 60개 코스에서 제공하는 비영어권 수업을 가을 학기부터 88개로 늘렸습니다. 2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중국어 등 자신의 모국어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이 한국 그러니까 최근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문학 수업도 이제 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 수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